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합니다. 1.7% 이상의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90선을 탈환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2698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장인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서 8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모처럼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주의 시세가 강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주까지 함께 질주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시장 강세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마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 우려가 이전보다는 좀 잦아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강한 것을 보여줬지만은 무엇보다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출이 늘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보시다시피 크게 감소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매출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를 하는데 말 그대로 물건은 더 많이 팔리는데 손에 남는 건 얼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니 소비는 여전히 탄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월마트는 지금까지 싸게 파니까 대박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고 CFO가 간밤에 또 이 어닝콜을 통해서 우리는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매 판매들이 이에 따라서 월마트를 대거 현재 카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물가는 낮아지고 있지만 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인 경기 둔화지 투자가 아닌 소비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 국면에서 우리가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 어떤 것들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온 리포트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시죠. 원래 불경기에는 소주가 잘 팔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하이트진로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000원대에서 27,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실적도 꽤 괜찮았는데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65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68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나 원가율은 3.7% 하락했고 판관 비율이 4.7% 넘게 축소하면서 원래 들어가는 이 비용 자체가 좀 절감됐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섹터별로 보면은 맥주의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하락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꽤나 긍정적인데요. 맥주 시장 성장률을 한 자리 중반으로 감소하긴 했지만은 켈리가 지난해 출시가 되면서 이 마케팅비가 역기저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이 흑자로 전환이 된 거고요. 반면에 소주의 성장이 놀라웠습니다. 원래 불경기에는 소주가 잘 팔리고 호경기에는 맥주가 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소주가 더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단이 꽤나 놀라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6%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날씨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소주의 판매 비율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소주의 이 전체적인 수출액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아마 이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그 내려
나래티브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 현상이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증권사에서는 첫 번째 기업으로 하이트 진로를 꼽았습니다. 이외의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14%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얼타뷰티라는 기업을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경기 둔화와도 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을 사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또 화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경기 그리고 불황에는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한국의 화장품 제품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 목표 주가를 7만 원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당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2%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당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7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단 이렇게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 사실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실리콘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 가운데 실리콘투의 점유율이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K-뷰티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사의 해외 확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투가 7만 원대까지 가는 것은 무난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성장은 하식시되고 있고요. 시장의 다양한 노이즈로 인해서 이 실리콘투의 기업 가치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무엇보다 숫자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리콘투의 2분기 탑10 브랜드별 매출 비중인데 조선미녀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조선미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투의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경기 하강과 엮어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잘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지침서로 여겨지는 워렌 버핏의 2분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노트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까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런 버핏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당신이 믿는 회사에 투자하라. 어떤 회사들을 믿고 또 불신하게 되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가 많이 나왔다시피 애플의 지분을 49.5% 절반 가까이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플은요,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4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여전히 탑1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다만 이 비중이 50% 이상이었다가 30%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탑5에 있는 종목 중에 또 유명한 종목, 버핏의 최애 금융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번에 지분을 조금 덜었습니다. 쉐브론, 석유회사죠. 이 회사도 탑5 안에 5위로 있는 회사인데 이 역시 3%가량 지분을 줄이면서 총 지분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쉐브론은 팔고 어떤 종목을 새로 편입했을까요? 두 종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울타뷰티입니다. 미국판 올리브 영인데요. 뷰티 판매 유통주입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국내 OEM, ODM 업체들도 많이 입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울타뷰티의 경우에 최근에 미국에서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특히나 많은 주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9만여 주를 신규로 사입드렸고요. 또 헤이코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기업은 아닌데요. 항공 우주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좀 작은 기업입니다.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편입을 했고요. 항공기 부품 제조사로 104만여 주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처브도 보유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 석유주이죠. 3%가량을 또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매 분기마다 차곡차곡 보유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처부의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매입을 한 종목인데 두 개 분기 연속 보유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처부는 보험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초단기 채권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이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신규 투자보다 현금 확보에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식의 비중은 30%나 줄였습니다. 이번에 105조 원가량을 매도했고 매수는 약 2조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금을 대신에 370조 원이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덜어낸 종목들은요.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지분을 전량 처분해서 현금을 또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알려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울타뷰티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또 CJ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보시죠. CJ 올리브영의 성장세가 부각되면서 주가도 10% 넘게 급등 흐름을 장중 내내 유지해내고 있는데요. CJ 2분기 영업이익이 6,664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상장 자회사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주요하고 CJ 푸드빌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시기라는 평가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올리브영 지난 2020년 유자 증사 시에 기업 가치가 약 1.8조 원까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올리브영만 떼놓고 봤을 때도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해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면서 1,249억 원 기록했고요. 오프라인 점포 증가와 점포당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도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국내 헬스 앤 뷰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하반기 외국인 관광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또 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CJ 올리브영까지 주목받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